윤석열 대통령 내외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참석. 윤석열 당선인 어린 시절 꿈은 목사, 검사란 직업이 뭔지도 몰랐다. 대통령께서 속히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린 4대째 기독교 집안, 김건희 고모 김혜선 목사, 무속 신천지설 부인, 과거 교회를 잘 다녔던 김건희 여사께서도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놓고 전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께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부부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미안한 마음 영원히. 윤석열 대통령이 5.1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를 기리며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합동 분향소 조문에 이어 기독교 위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애도를 계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백석대 서울 캠퍼스에서 열린 위로 예배에 참석해 마음이 무겁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예배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주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보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윤 대통령은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비극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늘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다고 했죠. 윤 대통령은 이날 예배에 앞서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윤 대통령과 같이 조문했으며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만큼 국무총리와 주무부처 장관 등 내각도 함께 애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시작한 이후 매일 오전 조문을 이어갔고 당시 첫 조문에는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 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어 1일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9명 전원과 함께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점 인근에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시민들의 국화가 놓인 애도 장소도 찾아 추모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희생자 3명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딸을 잃은 아버지를,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부인과 딸을 동시에 잃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2일 저녁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고로 숨진 시민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김 여사는 10대 고등학생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과 경기도 용인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이동해 치료 중인 현직 장병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